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은퇴 운세 2019년 8월 13일 임오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아직 나의 일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예, 화살표를 꼭 눌러보시면 본인의 일간을 확인하는 방법과 만세력을 보는 방법 이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예, 꼭 보시고 건너오셔야 이해가 조금 가능하세요. 예, 수도권에서 혹시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예, 제 카페나 밴드로 오시게 되면 매달 왕기초 과정을 들으실 수 있도록 특강을 개설을 해놨고요. 물론 유료입니다. 제가 스터디룸을 대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왕기초 과정 단계별로 다 오픈을 해놨고요.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독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던 카페 글을 보시던 인터넷을 찾으시던 만세력 해석하는 방법, 육친을 보는 방법 등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공부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시작을 할까요? 기해년에 임신월에 임오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글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 글자가 현재 지금 천간에 두 개나 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8월 8일에 새벽부터 임신월이라고 하는 요 달로 건너왔고요. 네. 아시다시피 더운 여름이, 아직까지는 덥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덥지만 이미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가을절기인 임신월입니다. 신유술이 가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 천간에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두 개가 떠 있잖아요. 예, 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그동안 초야에 묻혀 있던 분들도 갑자기 카메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기운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목을 끌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될 수가 있고, 글자의 속성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임신월은 또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여기 좀 적어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지금 무토 7일 정도, 그리고 임수가 7일 정도, 그리고 이제 경이 16일 정도, 이렇게 해서 30일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포지션이 현재 여기 있습니다. 오행을 붙여서 항상 말씀드려요.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네, 그래서 무토가 7일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희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오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떴고요. 오는 양기가 굉장히 출중하지만, 이제부터 음기가 시작됩니다. 축축해질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갑목일간분들 제가 동그라미 쳤고요. 예, 글자는 갑이지만 항상 오행을 붙여서 갑목이라고 부릅니다. 갑목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임수를 바라보는 거죠. 임수가 떴으니까 임오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음양이 같고 편인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이날은 학업이라던가 일적인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잘 풀리지 않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운세는 언제 말씀드리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십시오. 재미삼아서 큰 틀을 보는 것이 사주기 때문에. 자, 이제 을목도 보겠습니다. 을목일간분들은 정인이 되고요. 음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분야의 학업을 해보려고 탐색을 하시는 날이 됩니다. 이제 화일간 가볼까요? 병화라고 저는 부르고요. 오행을 붙여서 병화일간이 임수를 보게 되면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병화는 사오미 여름에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이 사오미의 오가 제왕지가 됩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고집이 굉장히 세요. 말과 행동도 좀 앞설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의 직장에서 개인이 아니라 이분들 직장, 그러니까 사업 처가 되겠죠. 무리한 일들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좀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화입니다. 정화가 임오일을 받습니다. 예,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되고요. 정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의 실적이 아주 최고인 하루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면 이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나에게 정관에 해당하는 육친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정화가 이 운세를 보실 때는 이 정관은 자식도 됩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고, 남자분들에게는 정관이 자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장성한 자식의 실적이 최고의 날이에요. 일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일간분들에게 임수는 음량이 같아서 이게 재성이니까 편재가 되고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돈 관련된 손해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식사를 쏘신다거나 금전적인 지출이 상당히 낭비가 되는 부분이죠. 예, 금전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간분들에게는 임수가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재가 되고요. 정재가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보이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네요.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음량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고요. 식신이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이성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하루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가슴앓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이 임오일을 받습니다. 예, 상관이고요.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일적으로 굉장히 지치고요. 지칠 수 있는 날이고 또 외로운 하루입니다. 임수분들 이제 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임수분들이 볼때 임오일이 왔습니다. 비견이라고 하고요. 글자가 같잖아요. 비견이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예, 임수나 계수는 보시면 겨울에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환경인 이 지지가 여름 글자잖아요. 사오미. 그래서 절태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지에 앉은 날. 비견이라는 거는 나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 중에서 임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전화 통화로 이제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결과물이 없는 게 정말 뻔한 일들, 비전이 없는 게 뻔한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계수분들입니다. 정말 맨 끝에 하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순서가 천간 제일 마지막이라서요. 네, 계수분들이 임오일을 보게 되면 음량이 달라서 겁재가 되고요. 겁재가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사실 한 세트인데 약간 다르긴 해도 함께 일하시는 분들, 친구 혹은 뭐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지인 이런 분들이 나와 헤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왔어요. 이별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안 좋게 헤어지나요? 말씀 주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와닿아요. 어떤 한쪽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을 하다가 내가 본사로 가게 되고, 아니면 상대편이 본사로 가게 되거나 센터로 가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별하게 되는 거죠. 일적으로 이별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쪽이 퇴사를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어떤 공고사직을 당하시거나, 그렇게 다른 주변 사람들과 이별하시는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이렇게 또 해봤고요. 이번 또 추석이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당일을 피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쭉 특강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이 모이면 특강을 진행을 하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냥 특강을 폐강하기로 했습니다. 왕기초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뭐 합충 형파를 들으실 분들은 합충 형파반을 진행하시면 되시고 신청하실 때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거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어느 정도 기초를 안다 하시면은 수업 과정 거기 메모해 놓은 거 보시고 대충 감안하셔서 바로 그냥 고급 과정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왕기초는 왕기초인데 거기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육친을 아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육친을 모르시는 분들은 육친을 또 들으셔야 되겠죠.
실강을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나아요. 편하게 질문도 하시고, 어쨌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먹는 음식 다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아직까지 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운세 작업할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